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의 스타 K. 이상한 목소리와 함께 11회 방송 시작합니다. 때로 이상하다. 아유, 참. 저희가, 방송 11회째 만에. 네. 이렇게 주고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요. 아, 지금 제 목소리가. 로라도 한번 섹시한 목소리 한번 들려주셔보죠. 저는 일단 콧소리 약간 있고, 네. 예, 방송 내내. 아. 무차별 기침을 마구 퍼부을 예정입니다. 아, 로라는 비강에 콧물이 정말 꽉 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 콧물이 꽉 차면 그 눈 밑에 있죠? 여기 그 뼈 안쪽에 이게 다 비강이거든. 이게 아주 그냥 얼굴이 얼얼하게 콧물이 꽉 차있는. 아까 박세림 PD가 소리를 안 켜줬는데 네. 소리를 켜준 줄 알았어. 머릿속에서 내 목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아, 저는 반성을 참 아니할 수 없는 게 아, 저희가 10회 방송에서 남미 순방 다녀오신 각하께서 아. 네. 인두염 얘기를 하면서 목감기 네.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네. 걸렸어요 제가. 아. 저는 각하는 그래도 9박 10일이나 다녀오셨 쓰니까 아프실 수 있는 거지. 저는 꼴랑 태국 2박 4일 갔다 와서 그 갔다 오고 바로 걸린 거야? 며칠 텀을 두고 걸렸죠. 그러니까 놀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박세롬이가 코를 먹는다고 놀렸더니 며칠 코감기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쟤만 안 아파. 더 기분 나빠. 성년은 감기 기운도 피해간다. 제가 왜 안 아픈지 그거는 2주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아, 너무 아, 그래? 운동 네. 열심히 하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아, 뭐야 궁금하게. 야, 그럼 내가 아픈 내가 너무 비참해지잖아. 나까지. 네, 네. 아, 여러분 본 방송은 끝까지 녹음이 잘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크나큰 양해 말씀드려요. 네, 제 목소리가 개판인데다가 로라 또한 그 잔뜩 코 먹은 목소리에 네. 간혹 방송 중에 코를 푸는 소리나 그리고 기침 소리가 나면 그리고 이 소리 네네. 코 먹는 소리 네. 먹는 소리 다량으로 살포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면 박세롬이 PD는 평상시에 코를 먹어서 감기 안 걸려요? 아, 코가 쌓일 시간이 안 주는 건가? 아, 왜 세균 같은 거 많이 접한 사람이 감기 네. 안 걸리는 것처럼 그런 건가요? 아, 박세롬이 PD는 이 더러운 마이크를 항상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면역력이 강한 거. 이 더러운 마이크에 걸린 건가? 하지만 나는 이유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박세롬이가 안 아픈 이유는 20대이기 때문이지. 아, 맞네, 진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유일한 20대야. 네, 동갑내기 33살. 홀짝과 로라는 지금 와병 중에 있습니다. 아, 힘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녹음이 계속 될지 모르겠는 게, 저희가 지금 콜록거리고 있고요, 앞에서. 박세롬이 PD에게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이 엔지니어로서 듣다가, 이 새끼들 방송을 도저히 못 내겠다 싶으면. 폐기하라. 끊어라. 네. 폐기하고, 거기까지만 호해로 올려서, 지금 얘들이 이런 상태니, 한 주만 더 기다려달라. 아니 근데 두 분 다 네. 진짜 방송 체질인가 봐요. 왜요? 아니 녹음 가기 전에 되게 뭔가 목소리에 한 움큼 뭔가 있더니 그치, 들어가니까 그치. 훨씬 나아지셨어. 닥치고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뽕을 놓고 있어. 이왕 아침에 나왔는데 날릴 순 없다는 강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오프닝에서는 지난 방송에 대한 후기와 방송 후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몇 회째 계속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건 그냥 다 성녀 아니면 로라 칭찬이야. 이 참. 가뭄에 콩나듯 홀짝이 칭찬이야. 아니 그냥 나는 언급. 한번 쭉쭉 보시죠. 아, 딴지 게시판 이거는 로라가 읽어줘야겠네요. 예. S6님이죠. 네. S6 한번 해주세요. F6는 정말 안 좋은 단어인 게 분명하게 4음절이잖아요. C5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75% 확률로 C5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F6. 예, 10회 잘 들었고요. 울홀짱님. 우리 애정 폭발하신다. 울홀짱님 네.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서 요번호 네, 5월호죠. 예, 벙커 깊숙이를 드셨다. 킹왕짱 귀여우시다. 어머 표지 모델 꾸물님도 완전 멋지시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진은 제가 전 직장에 다니고 있던 대략 4년 전 사진이에요. 아, 네. 저는 20대 시절 거의 30 아니면 29. 네. 근데 사실 나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한 20대 때부터 그랬는데. 근데 제가
딴지에 들어오고 나서 살이 많이 붙었죠. 그때는 제가 영업을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뛰던 시절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조금 불었네 그 사진보다. 네, 많이 불었어요. 감사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됐다고. 근데 뭐 별 차이 없어요. 네, 와서 보셔도 아유,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꾸물님 표지 저희 팀장님이시죠. 딴지 네. 팀장님 칭찬도 해주셨고. 아, 더불어서 성형 수술로 호갱된 사연을 투척해 주셨는데. 아, 예, 재밌었어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거를 그냥, 이것과 함께 저희가 조사를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고요. 이거 사연과 함께 저희한테 소재 투척해 주시려고. 네네네.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SC님. 네. 네. 엣지 있으신 분이네요. 네, 다음으로, OIEH님인가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는 이태라고도 읽혀요. 스펠링이.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 네. 아, 이 창의력 지수 어쩔 거야. 자, 레스토랑 알바녀에게 셀프 호갱 인증한 사연도 올려주셨고요. 네. 참고로, 성녀 박세롬이보다 로라가 좋다고. 이제 슬슬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지 마세요. 만화를 봐도 누님계를 선호한다고. 너보다 어린가 봐. 네. 나보다 근데 나이 많기는 쉽지 않지. 네, 로라님, 뭐, 연하 어떠신가요? 아, 좋아요. 예, 좀 마다하지 않네요. 다 와라. 아, 좋아, 좋아. 네. 근데 이분 결혼은 동갑이랑 하셨대요. 아, 맞다. 결혼하셨다. 맞다, 맞다. 이분 결혼하신 분이다. 결혼한 사람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래? 로라도 해봤어. 이혼하면 와라. 네. 그 다음, 바다달팽이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아, 사연이 네. 아니라 후기. 예. 저가 항공사의 사고 연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죠. 완전 뒤에가 다 날아갔어. 예, 저가 항공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 비용 동안 줄여서 그 처참한 사진을 보시면 아, 등골이 오싹하실 네. 겁니다. 예. 요거는 반드시 저가 항공사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또 그렇죠. 예. 그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인건비와 정비 비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통수단과 관련된 대형 그 사고들이 근래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섭게 네.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기 여객기 사고도 지금 최근에 뭐 그 자살 비행도 있었고요. 저머닝스 독일 항공기 그리고 뭐 에어아시아도 하나 있었고 예전에 그리고 올해였나요? 초였나요?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그쪽도 추락하고 네. 실종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네, 그게 근데 찾았죠. 네. 블랙박스 찾고 근데. 하여튼 아직은 뭐 확률상으로는 항공기 사고 확률이 뭐 이제 육상 교통 수단보다는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네. 항공 사고는 터지면 나면은 이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니까. 이런 거에 사실 기업이 그 항공사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라고 쉽지 보고요. 않죠, 예. 그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총의 그 전수 조사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다음에 아, 닉네임이 로라 천사예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네. 로라 천사. 이분 닉네임 바꾸셨네요? 네. 아, 현진 공주님이었나요? 아, 아마 그럴 걸로 추측됩니다. 아, 갑자기 가래가 끓고 있어요. 역시 로라님의 웃음소리와 마력처럼 들려오는 목소리에 하루 피로가 싹 달아났다. 로라님 별도의 코너를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로라가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저는 로라가 개인 코너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로라가 요새 너무 바빠서. 로라 천사님. 아, 근데 어떡하죠? 이 로라가 지금 그 비강에 콧물이 꽉 찬 관계로. 네. 아니, 섹시함을 느끼실 거예요. 네. 야, 그 코 맹맹이 웃음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역시 퀄리티. 피로가. 네. 피로가 풀리시나요? 역시 폼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아, 이거, 형용사가 죽여야죠. 네. 배티119님은 딴지 검진나 모집 신청했는데 탈락했냐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이거 댓글로 대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 여쭤봤어요. 제가 오늘 중으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령 메일을 20인 이상에게 일단 한 1차로 보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간단한 그 설문과 함께 자 그다음에 아 이거는 계속 모집을 받는 건가요? 제 마음입니다. 아, 일단은 네.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시길래님은 방송 배경음악을 추천해 주셨고요. 어디다가 배경을 깔아야 될지 우리 오프닝 송 네. 있어요. 둔둔둔둔둔둔 막 이거 있잖아요. 되게 안 어울리네. 네네. 진짜 안 어울리는 거창한 음악이 아, 다음 바꿔야겠어. 다음 후기도 화가 나기 때문에 박세로미가 읽어주시죠. 네. 아, 제가 읽으라고요? 네. 이거 박세로미님이 네. 엔지니어면 어떻고 PD면 어떻냐 그저 박세롬이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고 남겨주셨네요. 아, 우리 이거 아직 다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자기 칭찬을. 그거 봐. 뻔뻔하게 읽을 정도의. 아니야, 지금, 아니야, 박사님은 하도 이런 말 많이 들어서 뻔뻔한데, 아. 지금 코스프레 하고 있어요. 아, 역시 기자씨. 박세로미님께서는, 나중에, 남성분이시겠죠, 아마도. 딸을 낳으시거나 아들을 낳으시면, 박세로미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김씨면 김박세로미. 이분, 이박세로미. 이분 근데 전에 닉네임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빡근홍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빡근홍님에서 네, 그랬는데 바꾸셨어. 빡세로미. 빡씨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뭐 빡근. 아, 남자면은 근홍으로 지금. 아니 아니 우리 각하도 계신데 아. 빡근. 아. 이름이 빡근이야. 미치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 박근홍님하고 저희 각하는 근자 돌림이시네요. 왜 그러세요? 예전에 어떤 모 국회의원님께, 아니 전 국회의원님께서 너 성이 뭐냐고 물으시더니, 네. 아, 저 박씨라고 박세롬이에요. 그러니까 난 박씨는 싫어. 그러면서 막 아. 형 각하와 형 각하와 같은 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난 박씨는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박씨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박씨 성선수도 있고 우리 조상님. 박혁권. 아, 그 저기. 아래서 전하신 그분 예. 난생 네. 난생 박혁거세님 네. 네. 아, 아브락사스님께서는 말이죠 후기에다가 이 수학적 그 분석을 해주셨어요. 빡치게 10회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조지 국장님의 비대칭 10% 홀장님의 호갱질 10% 로라님의 웃음 10%와 성령님의 은혜 70%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다. 100회까지 가달라. 그러면 이렇게 하죠. 100회까지 하는 대신에 성녀가 방송을 70회를 만들어 70%니까 우리는 10회씩만 담당하는 걸로. 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박세롬이가 70%인 것도 알겠어요. 그렇죠. 조국장님 두 번 나왔는데 야 우리가 제일 하찮아 먼지 같다 지금. 야 우리는 뭐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한 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야. 내가 호갱한 게 10%고 네가 웃은 게 10%라고. 우리 둘이 진행하는데 경제적으로 너가 가장 심각한 상태. 그렇지. 열심히 진행했는데 호갱질. 저는 글로벌 호갱이니까요. 미치겠다. 네, 뭐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예, 미스터 디케이님. 아, 미스터 네. 디케이님 태국에서 현지인 취급받은 사연 남기셨는데요. 네. 아, 서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뭐 태국인. 으로 오해받으시겠죠. 네. 거기서 설마 서유럽인으로 뭐 쿵캅 이러면서 인사하시겠죠. 네. 미스터 DK님. 네. 아,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개세윤님께 2회 연속으로 제가 일종의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런 개세윤님 안녕하신지요. 앞으로도 이런 개세윤님의 닉네임은 제가 불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는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아요. 이런 개세윤님. 네. 방송 잘 듣고 계시죠? 아, 단단히 삐졌다. 단단히 삐졌어. 글 좀 올려주세요. 이런 개세윤님. 네. 예.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처음에 한 5회까지만 해도. 아, 그렇죠. 네. 우리 무슨 후기 읽고. 그런 게 어딨어. 막 주워 모았지. 막 근데 긁어 부스럼까지 다 모았지. 근데 당당하게 이렇게 야, 팝빵 후기도 이러셨어. 야, 우리 후기 이거 너무 다 야, 이거 후기만 15분 읽겠어. 이게 또 이래야지 계속 올려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소개도 안 했어요. 아. 후기 읽고 해요. 네, 후기 읽고 하죠. 뭐. 네. 이게 다 오프닝인데 뭐. 네, 팝빵에서 단발머리 소녀님. 슈스케가 팟캐스트로 나온다고 들었다가 낚였다. 하지만 꿀잼이다. 그 다음에 연필깎이 오님. 노라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명품이 되어 범접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언정. 홀짝님의 따스함은 숨겨지지 않는데 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노라 목소리가 명품이 돼서 범접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언정 홀짝님의 따스함은 숨겨지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네. 홀짝님이 약간 네. 이제 로라님의 칭찬이 많이 올라오니까 질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스하죠. 네. 그리고 10회처럼만 하면 순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글을 보고 기분이 되게 좋았다가 컨디션 조절 실패로 지금 목소리가 있다고가 돼 있어요. 아, 10회 나가고 순위 네. 많이 올라갔나요? 네. 그리고 다음 건 로라님이 반드시 읽어줘야겠네요. 아, 네. 꿀곰님. 네. 은디 중기가 아프다. 자꾸 뒤적질 죄송. 그리고 로라짱. 음질 안 좋나요, 우리? 아, 네. 앞에 웃음 부분을 네. 제가 좀 더 깎을게요. 죄송합니다.
꿀곰님, 딴지 라디오 게시판은 접근 금지입니다. 네, 예.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예, 박세로미를 움직이지 마세요. 네. 김순희님, 참 유익했고 도움이 됐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방송을 듣고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니요. 아, 레이디 반장님은, 아, 진짜 한 다음에 키읽을 한 20개 써주시고, 네, 애정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이 재밌으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그 진짜 이 성원들. 알토란 같은 같지? 성원들이 저희에겐 7:1:1 비중으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0%만 가져갈게요. 네. 네, 이제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자기소개를 한번 해야겠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슈퍼에스타K 진행을 맡은 딴지일보 기자이자 글로벌 호우갱 홀짝입니다. 네. 이 방송에 숟가락 살짝 얹고 있는 예, 저는 오늘은 아픈 로라예요. 아, 네. 70%의 청취자를 사랑하는 박세롬 엔지니어입니다. 저기 오망한 거 저거. 아, 진짜 오만방작의 그지없다. 아, 요망해. 네. 아, 로라님은 숟가락을 살짝 얹고 있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얹었다면 대형 국자죠. 냄비만큼 큰. 굉장히 지금 얼마나 큰. 밥 뒤집개 같은 거. 아유, 그럼요.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저희를 밥소스에 비교한다면, 70% 정도의 밥을, 박세롬이가 맡고 있고. 오늘 큰일 났다. 오늘 끝날 때까지 이래갖고. 저는 세상의 30% 아니고요. 10%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좀 그만해요, 이제. 죄송합니다. 왜 본인이지, 그게? 여튼 오프닝 저희 소개까지 했고요. 다시 한번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고요. 지금 로라도 와병 중에 있고요. 역시 지분이 가장 많은 박세롬이만 쌩쌩한 가운데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창조경제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효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마 빙신하든가?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저희가 오프닝 녹음을 마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 오프닝을 한번 잠깐 들었어요. 심의했죠. 예. 네. 야구로 치면 이런 거죠.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우천시 노게임 선언을 해야 되느냐. 예, 경기 속행이 가능한가. 이런 거죠, 한마디로. 한번 들어봤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는 오케이. 요 정도면 들을만하다. 저는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요.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있어서. 네, 지금 반대로. 로라는 이 녹음이 끝마치고 나면 녹음하는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했어?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 저 그 A사의 네. 그 이어폰 있잖아요. 절대 네. 반대로 끼울 수 없는. 네네네. 그걸 지금 반대로 끼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가슴 아파. 지금 아무래도 그 비강을 꽉 채운 콧물이 뇌 영역까지 침범한 네. 것 같습니다. 로라 천사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네. 이런 코 푸는 천사라니요. 이런 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 완전 약을 빨았어 지금. 네. 제정신이 아니야. 약도 먹었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지금 완전 뱅뱅. 네. 하지만 쇼머스트 고온. 네.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죠. 네, 창조경제위원회 이번 이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보선이죠. 근데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 다이나믹해. 진짜 재보선 이슈 4.29 재보선 일주일 지났어요. 네. 근데 재보선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게 막 후 이슈가 이거 뭐 따라잡고 우리가 그렇다고 데일리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억을 잠시 되살려주세요. 재보선. 재보선, 뭐, 새누리당이 이제 3석이죠. 그리고, 네. 무소속 청정배 의원이 한 석을 가져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제로. 아, 그렇죠. 가져오지 못한. 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저희가 가끔 정치적 얘기를 하긴 하지만, 창조경제위원회니까, 네. 저희는 고품격 소비방송이다 보니까, 네. 재보선, 선거죠. 그렇죠. 국회의원 지역구죠. 언급 없이 바로 우리 네. 주제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네. 말하지 않습니다. 아, 보통? 열심히 뛰겠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위원회는 열심히 뛰는 분들을 위한 네. 네, 뛰겠다의 방점을 찍었죠. 네. 네, 그래서 각종 헬스장 크게 고마웠다. 크게 고마웠어. 각종 헬스장 및 열심히 뛰는 분들을 위한 운동시설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했어요. 참 아, 연관성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진짜 창조적이지 않아요? 아, 그럼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도만 열심히 뛰면은 국회의원들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지. 네, 맨날 열심히 뛰겠다고 말만 하고 마치 자기가 운동해서 몸짱이 될 것처럼 헬스장을 네. 1년 회원권을 끊어놓고 네. 첫 달을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처럼 아, 그렇죠. 제발 4년 선거, 내내 그렇죠. 좀 열심히 좀 뛰셨으면 뛰어달라. 좋겠다는 네. 네. 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헬스장 와 운동시설 네, 네. 네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뭐 운동시설 하면 대표적인 게 헬스장이죠. 뭐 콩글리시라고 하는데 솔직히 헬스장이 제일 잘 딱 꽂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말화 된 것 중에 그쵸? 제일 입에 착착 붙잖아요. 어. 네. 헬스장 몸장이죠. 몸장 피트니스 센터 너무 길어. 헬스장 얼마나 좋아. 건강장 아, 진짜 구수하다. 어, 건강장이지 뭐 건강소. 네, 요새는 또 짐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 저희 짐. 동네에 되게 재밌는 이름의 짐이 있어요. 뭐예요? 마흔가짐. 아. 어머 웬일이야. 아, 근데 짐도 그래. 짐은 황제가 자기를 지칭할 때 짐이라고 하지. 아, 그렇지. 이거 짐. 굉장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짐은. 짐. 아니 난 헬스장이 제일 정다운 것 같아요. 나 헬스가 이거지. 아, 나 건강하러 가겠다는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외국에선 이렇게 안 쓰죠.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센터. 헬스가 이런 말 안 쓰죠. 아, 그치. 헬스라는 단어 자체 안 쓸 것 같은데. 아, 근데 영어를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는 게, 난 솔직히 이제 좀 쿨하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요. 네, 우리가 무슨, 뭐, 걔들은 뭐, 우리말 제대로 쓰나? 여튼. 네, 헬스장. 아, 요거를 다루다 보니까요. 이게 아주 필연적으로다가, 네? 먹튀 피해 사례를 연관짓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피해 사례를 로라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쭉 한번. 네. 예. 2014년 4월. 예, 연합뉴스 기사죠. 연합뉴스 기사죠. 인천에서 예, 네.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자금 사정 악화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06명에게 120만원짜리 연간 회원권을 30에서 40만원대 헐값에 판매한 후 헬스장 문을 닫아 1억 500만원을 챙긴 사건이 있었고요. 아, 근데 로라님은 정말 아나운서 같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해요. 아, 정말 브리핑을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약 빨고 네. 있으니까 너무, 네, 그러지 말고. 너 힘드니까 아, 제가 한 달락씩 나눠서 읽죠. 네. 네. 그 다음에 2015년 2월 국민일보에는 서초구예요. 강남이죠. 네. 회원수가 200명가량인 헬스장이 예고 없이 폐업했어요. 여기 골프 연습실, 요가 연습실, 사우나 등을 갖춘 600평대 규모의 헬스장이었는데 72만 원이었던 회원권을 24만 원에 판 거예요. 후려쳤네. 무려 3분의 1로. 네,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로 폐업을 통보하긴 했는데 골 때린 게 바로 전날 오후까지 또 신규 회원을 내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 나쁜 새끼들. 직원들에게도 전혀 폐업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요가 강사도 어떡해. 월급 130만 원. 이 진짜... 아니 인간적으로 자기 식구는 그래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요, 로라님. 네, 2014년 10월 뉴시스 기사예요. 네. 네. 의정부에서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정기 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았대요. 네. 공사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고 3개월가량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는 또 계속 받아왔대요. 네. 네. 회원 850명으로부터 회비 5억 원을 받고 잠적. 네. 와... 이거 진짜 작정했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블로그 사례 잠깐 볼게요. 뭐 블로그에 올라온 피해 사례인지라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요거는 지역을 그냥 가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떤 블로거가 8월 말에 연간 회원권 이제 12개월짜리를 할인해서 6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운동화도 지급받고. 근데 8월 말에 12개월을 60만 원에 했잖아. 네. 갑자기 그 다음 달에 9월에 100명 선착순 12개월 36만원 행사를. 이것도 후려쳤네. 24만원에 지금 일주일 차이로. 그러다가 두 달 후인 11월에 뜬금없이 기구 교체로 2주간 휴가를 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법인 및 개인 파산이 불가피해서 이제 최종 법인 도산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그러더니 책임지는 척은 했어. 인근의 타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의를 했으니까. 잠겨있던 사물함만의 개인 물품도 다 찾아가라고 해놓고 다 꺼내놓은 거야. 그래서 분실사고도 일어났어. 그냥 오픈. 그러더니 이용협의했다는 타시설에서는
계약 파기로 운동이 불가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 4개 정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냥 먹튀죠, 먹튀. 그냥 먹튀죠, 네. 네. 그럼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장기로 끊으니까. 네, 주변에서 요새 헬스장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저희 동네도 진짜 작은데, 최근에 신생 헬스장이 1년 안에 한 3개 정도가 생겼어요. 네. 근데 보면은 다 이제 전단지에 보면은 월 뭐 3만원 네. 헬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서 가보면은 연간으로 끊어야지 3만원인 그래, 거죠. 그래, 나 그거 되게 그래, 많이 가당했어. 우리 동네에서도. 그리고 또 헬스장에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게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저기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네, 가서 아, 할까 말까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언지를 계속 주면은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가격 네,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진짜 장난질 많이 치죠. 뭐 여기서 지금 바로 하시면 얼마 더 빼드릴게요. 뭐 이런 거 하잖아.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요가 이거 GX 더 하시면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예전에 한때 저기 세상을 품위했던 네. 그 용산 전자상가와 다를 바 없어요. 가격이 없고 아니 그리고 참 3.5만 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우리 동네에도 한 달에 가면 다 36개월이야. 아 36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야. 아니 그럼 근데 이게 좀 심한 게 한 달하고 3개월하고 12개월하고 월 단위 그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아, 진짜요. 한 1 그 12개월 했을 때 한 달에 3.5만 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을 하면은 한 달에 8만 원이야. 24만 원이야. 맞아, 맞아. 근데 한 달에 끊으면 한 11만 원 막 이래. 네. 아, 누가 1년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 근데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먹튀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후려쳐서 그냥 다 걸어.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이게 연간을 계속 받잖아. 네. 근데 이 헬스장이 영원 무한하게 운영을 할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간 안 할 거잖아. 네. 그러면 기간이 남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둘 때. 네. 그러면 그거를 다 돈으로 환불하는 데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2개월을 계약해서 내가 돈을 선지급할 테니까 네. 12개월 후까지도 너네가 존재할 거란 뭔가 증명을 해. 증명을 하든지 보증금을 내놔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1년이 너무 이 약관 되게 길어요. 헬스장 그래서. 근데 제대로 다 안 읽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근데 1년이 항상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 일이 내일이 모르는데. 아. 그럼. 아 내가 솔직히 12개월 끊어놓고 내가 6개월 후에 어디 이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리스크는 다 감수한단 말이에요 이용자들이. 네. 그걸 감수할 만큼 파격적으로 싸죠. 사실. 네. 그래서 로라 같은 경우 만약에 네가 12개월 했는데 6개월 후에 이사 가게 됐어. 아, 저 이사 가게 됐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잘 안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약관에도 다 아마 그런 게 다 나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정도로 사용자 소비자가 이렇게 리스크 감수를 하는데.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헬스장 업계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냥 네. 1년 회원권 했을 때 엄청 싸고 다 이런 게 다 이미 팽배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람인지라 네. 나 같아도 나중에 유혹이 생길 것 같아요. 먹튀 하고 싶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돈 다 받았으니까 내가 먹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잘 봐요. 나는 처음부터 나는 사기꾼이 되어야겠다고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정말 나는 최상의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막 돈이 좀 많이 들어갔겠냐고 그 시설비에 막 이런 거 근데 생각만큼 장사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이제 당장 파산해서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어 자기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유지도 불가능하게 된 상태라고 쳐봐요 그럼 손님들한테 뭐 먹고 죽을 자기 갚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회원 자기 폐업한다고 돈을 돌려주겠냐고 회원들한테 아,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식당을 하다 망하면 그냥 망하고 월급 좀 못 주고 이렇게 그치. 되는 거지만 이런 회원권 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구제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 헬스장 업장 입장에서는 네. 사실 헬스장 같은 거는 초기 비용이 훨씬 그렇죠.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런 회원권을 모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초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미 다 1년 회원권을 했을 때 싼 구조로 주변의 경쟁 그 헬스장들이 다 운영하고 있으면 네. 자기도 그렇게 해야지 뭐 어떡할 거야. 되게 악순환이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회원권을 연간으로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팔고 나면 또 가격을 많이 후려친 거니까 당연히 운영하기가 빡빡할 거고 빡빡하지. 뭐 그렇게 막 쪼이다 보면 이런 사단이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어. 동네 헬스장이 진짜 많아요. 아, 요새는. 그것도 그래요. 예. 그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겠어.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여담으로 또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개인 PT? 아, 개인 PT의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 천차만별이죠. 네. 어제 혹시 저기 헬스장 같은 데서 개인 PT 뭐? 저는 상담을 한번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네. PT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작은 비슷한 같은 거 빌려서 맞아, 맞아. 거기다 운동기구 몇 가지 세워놓고 진짜 딱 PT만 받는 곳이었는데 거기도 기가 막힙니다. 뭐 아. 처음에는 뭐 회당 8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요. 네. 하다가 근데 이거를 뭐 한 달에 8회를 기준으로 해요. 일주일에 두 번. 그러니까 다른 날은 와서 운동을 해도 되는데 네. 이제 수업은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PT니까. 네. 그래서 한 달에 8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막 거기도 이렇게 뻥튀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세 달 한꺼번에 끊으면 회당 가격을 6만 원 떨어지고 거기서 막 그래서 거기도 1년을 그러니까 막 80회, 120회 이렇게 가면 4만 원, 3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가격이.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듣다 보면 이거 그냥 길게 할까? 이 생각이 막 들어. 그렇네,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렇게 막 유도를 해.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너무 고가여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됐는데, 만약에 간절하다. 내가 진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뭐 살도 빼고 건강도 찾고 싶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노리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저도 한 번. 진짜, 그 마음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 진짜 보고 있으면. 그, 제의를 저도, 그, 시작할 때 무조건 이제 한번 상담 받잖아요. 네. 네.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마음 갖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일종의 영업 스킬이 필요한 겁니다. 그 트레이너들한테도.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자기한테 이걸 받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네. 마케팅인데. 네. 근데 저도 그때 제의를 받았을 때 그냥 회당으로 치면 원래 10만 원. 세다. 근데 아까 로라 말대로 이제 횟수가 늘어나면 회당 단가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회를 하면 5만 원까지 떨어져요. 대신 5만 원을 내야 되지. 뭐 근데 뭐 20회를 하면은 이제 회당 한 8만 원. 그래서 뭐 1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비싸도 안 했죠, 당연히.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까 로라 말 맞다나. 아, 자기가 500 정도는 그냥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500을 투자해서 100회면 사실 거의 1년 받는 거예요. 주당 2회 하면. 그쵸, 그쵸. 1년 동안 내가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실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하는데. 그쵸. 뭐,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저를 상담해 주신 PT 분께 안타까운 점은 뭐였냐면, 영업을 잘 못해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어떡해. 막 말 자꾸 더듬거리시고 네. 그리고 일관성이 없으시고 그래서 네. 그 개인적으로 속으로 그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때요? 전공을 발휘해서 전 영업 있는 그렇죠. 조언을 해주고 싶을 정도였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PT 강사 여러분들께서 헬스장 그 처음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거 자체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소개하는 거고. 또, 처음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룰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렇죠.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이제 그거를 많이 유치를 해야 이제. 맞아요. 그 소득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근데 좀 눈치를 과하게 주신다거나. 맞아. 아니면 계속 너무 끈질기게 막. 얼굴을 마주친다 보다 그러신 맞아. 분들이. 간혹 너무 이제 어그리시브 하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피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제가 과거에 다닌 헬스장이 그게 너무 심해서 제가 그분들 무서워가지고 새벽 6시 이럴 때 갔어요. 아, 네. 좋은 분들이네, 한편으로. 너를 부지런한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 이거 PT를 한번 이게 맛을 드는 사람은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를 못 끊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서 네, 이렇게 맞아, 맞아. 푸시 하면서. 근데 운동은 둘이서 하는 게 제일 좋대요. 그렇게 막 끌어주는 거를 안 받으면 운동할 맛이 안 난다 그랬나? 진짜로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끊는 맛을 보면 이게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옆에서 계속 파이팅 해주고. 그리고 내가 혼자서 들 힘이 도저히 없을 때 사실은 그때 몇 개 더 드는 게 진짜 운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살짝 힘을 도와주면서 파이팅 해주면서 하면 더 운동 효과도 있고. 좋죠, 당연히.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이 보면은 좀 대부분 혼나고 몸이 좋으 약간 그 쇼맨십이 있죠. 네, 몸들도 다 좋고 네, 이러니까. 네. 그 몸들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팅이나 그 안에서의 자신감이 존재감이 가장 빛나는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헬스장에서. 아, 헬스장에서는 그분들이 아이돌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자신감도 있고. 네. 그 또 PT를 받으면 있잖아요. 그 케어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막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 뭐 드셨어요? 맞아. 식단 이런 근데 거. 사실 내가 오늘 삼시세끼 뭐 먹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이거 정말 외로운 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안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원초적인 외로움 극복에도
왜냐면 어쨌든 간 누군가가 나한테 24시간 내내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너무 슬퍼. 진짜 슬프다.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죠,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개인 트레이너죠. 네.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해주고 피드백을 받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그래야 또 사실은 덜 먹게 되고 운동장 밖에서도 뭐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아직 가격이다. 많이 비싸죠. 그렇다고 후려치기도 뭐한 게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또 PT 회당 만 원만 받으세요. 할 수 그거 두긴 거고. 네? 아니 막말로 그런 생각을 했지. 고등학생 과외를 가르쳐도 시간당 아, 그렇죠. 비싼데. 뭐 전문 인력인데. 네,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2회 2시간씩 하고 한 30, 40 했거든요. 과외가. 그렇게 따지면 뭐 사실 너무 이걸 비싸다고만 하기도 아니죠. 약간 그래요. 네, 그렇죠. 아, 잠시 그래서 PT 얘기를 했고 아,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먹튀로 그렇죠. 넘어와서 네. 먹튀 사기를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하거나 당했을 때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나님. 네. 네, 어떻게 하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저희가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 어떻게 피하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튀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몇 가지 찾았어요. 네. 네. 1번이 네. 그래서 가급적 월 단위로 회원권을 끊거나 네. 근데 요건데 요거는 이제 좀 힘들죠. 너무 비싸. 비싸. 근데 제가 봤을 때 3개월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3개월이 적당해. 3개월이. 근데 문제는 3개월과 12개월이 얼마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건 그런데 큰 문제야. 그래도 3개월 단위로 끊는 괜찮은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 굉장히 길게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곳에 가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 그 몰리는 시즌이 있어요. 연초라든지 그렇죠. 대학교 학기 개강하는 3월 이때 가면 정말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 분들 네. 5월 6월 되면 그렇죠. 반토막 네. 반도 안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막 거대하게 12개월 이렇게 가지 말고 맞아. 3개월이면 적당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끊어서 조금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먹튀가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좀 짧게 끊어서 가시고 그리고 할인 등을 이유로 장기 계약을 할 때는 그 기간만큼의 할부로 결제를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 권장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2개월 했을 때 36만 원이다. 그렇죠. 그러면 12개월 할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이게 뭐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해. 왜 아 뭐야 저 새끼 36만 원이 뭐 12개월 동안이야. 근데 물론 저기가 붙겠죠. 이자가. 수수료가 붙죠. 하지만 네. 그 이자가 할부 이자가 붙어도 12개월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 네. 일종의 왜냐면 12개월로 끊었기 때문에 이미 그 월 단가는 굉장히 싸진 거고. 그리고 내가 일종의 그 리스크를 감수할 바에야 네. 그 정도 36만 원 12개월이면 뭐 그렇다고 뭐 할부 이자가 무슨 1년에 뭐 40만 원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험 들어놓는다는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나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네. 이게 제일 네.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저는 3개월 했을 때 저는 그럼 3개월로 해주세요. 네. 뭐 12개월 했을 1년치 했다. 12개월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잠시간에 뭐 가오가 좀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그거 잠깐이지. 잠깐이고 그리고 어차피 할부로 결제해도 뭐 피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저기 업장에다가 그래서 또 이런 게 있대요.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을 때는 있잖아요. 항변권이라는 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항변권이 뭐냐면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할부 계약 기간 중 자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으로 보호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내가 12개월 끊고 이제 뭐야 12개월 할부했는데 6개월 있다가 뭐 닫았어요. 그냥 나머지 6개월 동안 할부금 안 내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일시불로 결제를 했다면 소송만이 방법인데 이거는 정말 많이 복잡합니다. 뭐 소액 심판 제도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막 법원이 개인이 법원에 가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고 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건 사실 그 사람이 사실상 망해서 폐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대요. 이거는 그리고 하다 보면 네. 지쳐서 정말 큰 금액이 아니면 그쵸. 내가 포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아니고서는 네.
전국 헬스클럽 관장협회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서 반값 헬스나 저가 판매, 50% 세일, 장기 등록을 권유하는 헬스클럽은 한 번쯤 의심을 해보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저희가 언급한 그 블로거 피해 사례에서 그 해당 블로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경찰서 홈페이지에 민원 신청도 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대요. 보상을 받고 싶으면 회원들을 모아서 민사소송을 해. 고소를 하고 싶으면 와서 고소장 직접 작성해라. 고소에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부도거를 낸 건지 사기를 친 건지 판단이 어려운 데다가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도 낸 경우에는 그 돈을 돌려받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 블로거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못했대요.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화를 푸신 것 같은 네네네. 느낌이 들죠. 예. 이게 진짜 이게 되게 나쁜 범죄 중에 하나인 게 그 작은 피해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줘서 이 뭔가 이 피해를 구제하려고 할 때 어디다 항변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런 수법의 범죄. 맞아요. 티끌 네. 피해가 태산 피해가 된 거죠, 뭐요? 약간 전임각하. 굉장히 진짜 질 나쁜. 그래서 참 범죄예요. 이쯤에서 네.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말입니다. 저랑 로라는 이 굉장히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요. 이 방송의 10%밖에 지분이었기 때문에 이 방송의 처음과 끝은 모두 그죠. 이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 70%의 비중을 갖고 있는 박세롬이 PD는 이 방송의 무한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박세롬이 PD 표정이 아까는 조금 이제 좀 그만 이런 표정이 지금은 저 새끼가 이런 달관했어 그냥 아유 하든지 말든지 뭔 일 있겠어. 좋은 자세요. 마무리하면서 말입니다. 네. 이제 헬스장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얼마 정도 하나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잠깐 그렇죠. 언급해 네. 드리는 정도로 요새는 참 헬스 플러스 이제 뭔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런지 뭐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고 싶었는지 뭐 GX 요가 스피닝 막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스피닝은 보기만 해도 빡세거든요. 그거 하고 나오면은 이렇게 네. 두 다리를 잃는다고. 네. 그래서 맞죠. 그렇게 요새는 다 복합이에요. 그래서 뭐 헬스만 하면 얼마, 뭐 어깨 뭐 추가되면 또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네. 복잡해요. 근데 에어 아시아 느낌. 아 그렇지. 뭐 추가하면 제가 사랑하는 항공사. 그래서 GX 헬스 뭐 운동부 샤워 시설에서 한 달에 이제 대충 서울 소재에 있는데 보면은 9만 원. 맞아요. PT는 이렇게. 보통 1회에 제가 볼 때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이런 식이야. 한 달 하면은 9만 원 정도 되고 3개월 하면은 15만 원, 16만 원 막 이래. 맞아. 아니면 한 15에서 한 24 사이에. 그렇지. 맞아. 다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진짜 싼 데는 저기 3개월에 14만 원짜리도 있고 요거 정도면 3개월에 14만 원이면 다녀만 한데 나는 3개월에 24만 원 냈었는데. 그 동네마다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영 같은 경우는 주 3회 다니고 한 달에 7, 8만 원 정도. 그리고 필라테스는 6개월에 플러스 1개월 추가 이벤트를 한대요. 어떤 것은. 그래서 현금가 46만 원, 카드가 48만 원. 요 현금가가 따로 있는 것도 한번 나중에 저희 방송에서 다뤄볼만 해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말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면 이제 공립, 이제 노원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 체육센터는 헬스는 주중 5일만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47,000원이에요. 성인 기준. 네. 그리고 요가는 주 3회 한 달에 33,000원. 그러니까 이거 구립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저렴하고 좋네요. 네. 네. 보통 이 공립은 한 달에 5만 원 미만이네요. 거의. 네. 약간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네. 이용하면 저렴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요거... 공립의 장점은 망할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장기 계약이 없다. 요거는 아마 가입하기 힘들 거예요. 저 예전에 경험이 있어요. 맞네. 수영 이거는... 한번 등록하려고 몇 달을 기다리고 그런 적이 많아서 있어요. 맞아 그렇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선거 나오시는 분들 이런 네. 거 공약으로. 물론 국회의원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게요. 이런 것만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편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박세롬이 PD는 아 근데 운동은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그 2년 정도를 굉장히 몸을 굴렸어요. 막 투잡 뛰고 그러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야,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이미지까지. 아니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시간을 꽉 채운 거예요. 되게 멋있다.
잡념을 없애려고 바쁘게 산 사람이, 이런 멋있는 사람이 없어. 이거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몸이 완전히 추억이 나는 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비염이 엄청 심해지고, 그리고 진짜로 골골대는 거예요. 자주 아프고. 그래가지고 작년 하반기에 제가 헬스를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몸이 건강해지던가요? 진짜 확 느껴져요. 비염의 경우는 특히 진짜로 운동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진짜 심해요. 그래? 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저는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덜 아플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네. 운동 잘하네요. 운동 잘하는 이미지까지 추가했어. 아니 뭐 좋다. 네. 이제 한 코너가 또 막을 내리기 때문에. 네. 아, 요거는 사실 저희 PPL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헬스 하면 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다이어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이어트의 계절이 돌아왔고,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한 번 더, 아임닭. 아, 그렇죠. 닭가슴살. 아, 너무 적절해. 소세지와 닭가슴살 패티, 그리고 훈제 닭가슴살 등 닭가슴살로 만든 다양한 것들. 제가 이전에 저기 아임닭 말씀드리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정말 생 닭가슴살을 대량으로 사다가, 네. 제가 한창 폭풍 다이어트를 하던 시절에, 네. 제가 3개월 동안 한 32kg 정도를 감량해 봤거든요. 와. 4, 5개월? 어머. 근데 초등학생 한 명 내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초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네. 그 닭가슴살 삶은 것만 먹었어요. 그냥 정말 삶은 거. 그 생닭가슴살 삶은 거. 고물에 씹는 듯한. 그거에 이제 막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진짜 닭가슴살을 3일 이상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씹는 중간에 식물이 올라와요. 막 진짜 너무 퍽퍽하고. 게다가 막 거의 이제 소스 같은 것도 안 찍어 먹었으니까. 네. 나중에 진짜 막 화가 납니다. 너무 맛이 없어.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너무 퍽퍽해. 그러다가 야구 중계를 보는데, 네. 야구 중계 관중석에서 아름다운 아가씨 두 명이 치킨을 막 먹고 있는데 같은 닭인데 나는 닭가슴살을 먹고 있고 또 화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닭가슴살은 생닭가슴살을 그냥 물에 삶는 게 최고입니다. 염도도 전혀 안 들어가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장기래 있어요. 맞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쳐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아임닭 닭가슴살, 그 닭가슴살이 거의 답니다. 사실 거기에 좀 이제 오히려 몇 가지 들어가서 좀 맛을 낸 건데, 네.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한 다이어트식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어요. 네. 먹어본 자의 입장에서. 맛이 그리고 좋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고생을 해야 돼요. 맛있게 먹게끔. 이렇게 간편하면 돈을 좀 더 주는 거고. 저는 예전에 그래서 그땐 백수였거든요. 심지어 졸업반이었구나.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으려고 카레를 만들어 먹었어요. 고기 대신 닭가슴살을 넣고 야채 넣고 밥 없이 그 스튜 먹듯이 카레만 스튜처럼. 그렇죠. 나중에는 진짜 하다하다 못해 나중에는 곤약 면에다가 닭가슴살 카레를 넣고 진짜 대단 여러 가지 많이 먹구나. 곤약은 0칼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요생남. 그렇지. 나중에는 버섯도 같이 볶았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간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은 저도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수고로움을 줄이려면 아임닭을 사먹어야죠. 이거 제가 이제 우리 저녁에 녹음 있을 때 출연진 분들이 오시면은 네네. 되게 저녁 안 드신 분들 배고파 하시잖아요. 예, 그때 한참 냉장고에 아임닭이 있을 때 네, 제가 막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닭가슴살이야?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시다가 한 입 먹어보시고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렇죠. 좋아하시면서 잘 맛있습니다. 드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 먹을 수 있어야 돼. 너무 고생스럽게 이게 진짜 장기래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딴지마켓에서 아임닭 닭가슴살 제품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네, 창조경제위원회는 여기까지로 하고 검증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침엔 닭가슴살 통조림, 점심은 닭가슴살 팩,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통조림과 팩을 같이! 아무리 다이어트엔 닭가슴살이 좋다지만 퍽퍽한 닭가슴살만 맨날 어떻게 먹어! 매번 요리를 할 수도 없고 닭가슴살만 보면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재료, 맛있는 다이어트. 아임닭의 닭가슴살 수제 소시지가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 마켓에 입점했습니다. 아임닭엔 방부제 MSG 없습니다.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으로 건강에너지는
아웃! 소세지는 칼로리가 높고 살찐다는 편견. 이제 버리세요. 닭가슴살 84%에 청양고추 및 각종 야채를 믹스하고 천연 바다의 초인 함초로 나트륨 함량까지 확실하게 낮췄거든요. 가장 맛있는 다이어트.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아임닭을 만나보세요. 술 안 들어도 좋습니다. 슈퍼의 스타 K11 다시 2회에서 계속됩니다. Coming soon.